역사적으로 상시한 주석들로 한기 전승에 욕하다가 이제 지금 성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옮긴 것은 제가 간단하게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담마타 상가합니다. 그죠? 원어는 아비담마타 상가인데 이거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아비담마, 아타, 상가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아타니까 아는 한글도 연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비담마, 아타, 상가하. 그래서 아비담마는 말 그대로 아비담마고요. 아타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하는 길잡이인데 쬐를 낸다고 길라잡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어는 아비담마 주제의 길라잡이 뭐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내지 11세기쯤에 아누루타 스님이 쓴 것으로 추정될 뿐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렇죠? 스리랑카 스님인지 인도 스님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건 스리랑카 스님이라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출신인지 스리랑카 출신조차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워낙 체계적으로 잘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이 나타나자 상자부의 모든 아비담마 책에는 이 책의 주제, 즉 아타를 쫓아서 다시 편성되어 가르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왜 이 말을 쓰는가 하면은, 자, 상자부 불교는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 이랬죠? 그 일관된 체계가 뭐라 했습니까? 아비담마라 했죠. 자, 이 아비담마에서 그죠? 논의되고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본서 아비담마타 상가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상자불교를 바르게 알면은 그게 불교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불교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막 소리를 해갖고 왕창 먹선한 겁니다. 됐죠? 아비담마타 상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10세기 내지 11세기에 이 아비담마타 상가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불교의 모든 불교 체계는 이 아비담마타 상가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재편성이 되어서 가르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잡아 넣은 거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모든 논의의 주제는 빨리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완결이 됩니다. 그런 책입니다. 경장도 여기서 완결이 되고요. 그죠? 율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율장은 후대 율을 제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장도 칠론으로서 여기서 딱 완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비담마타 상가는 그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완결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체계성, 그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그 보는 체계성 이거는 달라지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학시대잖아요. 그죠? 그건 뭐 불교가 과학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불교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면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우리 뭐,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이 시대의 그죠? 방법론인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과학이라는 이 방법론으로 우리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다시 지금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 10세기 내지 11세기쯤 되어서 그죠? 이 뭡니까? 3장으로 전승되어 오던 이 주제들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너무나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말을 잘 못하면 또 제가 그죠? 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보기에는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이게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체계화해 놓은 이 빨리는 특정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그 시대의 방법론으로 부처님 말씀을 특히 논장을 다시 구성해서 본 것이 아비담마타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칠론에 있는 그 가르침하고 아비담마타 상가가 같으냐? 스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빨리 삼장이 부처님 말씀이라 했는데, 그죠? 오히려 이게 뭡니까? 이 보면은 새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게 뭐 그저 잡아넣어갖고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리어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주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죠?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주제어를, 요 아타는 주제어라고 그랬죠. 그 주제를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단마상관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단마상관이에서 단마상관이를 전개하는, 단마상관이 뿐만 아니고, 논장을 전개하는 데는, 논장을 전개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띠까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경장의 마띠건 제외하고, 122개 마띠까라는 게 있어요. 마띠까라고 부처님이 딱 제정하신 122개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칠로는 전부 전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띠까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칠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마띠까 모르는데 다 이해했다. 존경합니다. 모릅니다. 특히 왜냐면 제가 이제 직접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해 들어가니까 논장 언어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빨리 사진 있잖아요. 몇 개 또록 해갖고 저 인터넷으로 뭐 사진 다 올라와 있잖아요. 또록 치면 쭉쭉 나오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번역은 다 돼버립니다. 근데 한글이 그래가 번역이 됩니까? 한글은 조사의 언어잖아요. 그죠? 요런 거 갖고 미묘한 글을 하고 있고, 그죠?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마띠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칠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더군다나 일반 사람들이 칠론을 보고 제대로 그죠? 아비담마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10세기 내지 11세기에서 마띠까적인 부처님이 제정하신 마띠까적인 전제를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도진이라면 도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 방법론에 맞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죠? 아비담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비담마를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있잖아요. 그냥 딱 열거 해놓은 것이 아비담마타 상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칠로는 어렵습니다. 왜? 부처님이 제정하신 마띠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칠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비담마는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무려 그죠? 한 1500년 뒤에 10세기 내지 11세기 때 그죠? 아누르타라는 스님께서 그죠? 새로운 방법론으로 아비담마 주제어를 나열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방법론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비담마타 상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일단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 책이 나타나자 상자부의 모든 아비담마 책에는 이 책의 주제를 쫓아서 다시 편성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본 텍스트로 자리 잡아왔다. 정말로 기본 텍스트로 자리 잡고 왔느냐? 증거를 대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밑에 증거 두 개를 들이댔습니다. 자, 옛날에는 놔두고, 자, 이 근세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불교가, 그죠? 우리 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집니다.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는 PTS라고 들어보시죠?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라고. PTS가 1881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영국 그 지금 본부가 옥스퍼드에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결성됐는가 모르겠는데 PTS가 1881년에 결성됐는데 PTS에서 최초부터 아비담마타 상가를 중시했다. 관심을 가졌다. 번역까지 해냈다. 이란 뭡니까? 아비담마타 상가 중요한 몸이다. 그렇죠. 그죠? 빨리 텍스트 소재 빨리 좀 부처님 원음을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주석서보다는 빨리 이걸 중시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1500년 뒤에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만들어진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제일 처음에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이거를 소개를 했다면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도 인정했다. 되죠?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는 중요하다. 그 논지가 그래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1881년도에 그랬는데,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를 언제 번역했는가 하면은 1910년도에 번역했습니다. 빨리 3장이 아직 완역될 때가 아닙니다. 그죠? 디가 니까야, 뭐 맞춤이니까 좀 하고죠. 딴 중요한 책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를
1910년도에 번역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100년이나 먼저 번역했어요. 28쪽입니다. 자, 그래서 자, 1881년 28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881년 BTS가 설립되었을 때 스리랑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네 분 큰 스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사따난다 스님이 빨리 논장의 칠론에 담겨 있는 아비담마를 배우는 최상의 길은 아비담마타 상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빨리어로 된 축시를 직접 써서 보내 주셨다고 한다. 예, 그것도 좀 그 뭔가 세자나 아홍이 번역한 아비담마타 상가 여기 그 앞에 그 역자 서문이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네, 그래서 그죠? 1884년에 BTS 저널에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하 교정본을 실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1881년에 설립돼서 호부 그죠? 3, 4년 뒤에 아비담마타 상가하 원본을 뭡니까? 교정본을 내서 BTS 저널에 실을 정도로 그죠? 예, 그만큼 초기부터 뭡니까? BTS에서도 아비담마타 상가를 중시했습니다. 됐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건 다 세계적으로 우리 그죠? 상자부 불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들만 언급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최고 권위 있는 단체 BTS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 있는 단체 뭡니까? BPS입니다. Buddhist Fabrication Society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디 스님이 지금도 아마 회장직하고 있을 겁니다. 1956년에 BPS, Buddhist Fabrication Society가 결성이 되고, 제일 먼저 무슨 책을 냈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죠? BPS에서 제일 먼저 낸 책이 바로 아비담마타 상가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밑에 적어 놨습니다. 그죠? 한편 스리랑카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찾으시죠? 28쪽 중간입니다. 지금도 초기 불교와 상자부 불교를 영어로 가장 왕성하게 전파하고 있는 불타 출판의 Buddhist Fabrication Society입니다. 협회가 설립되자마자 1956년, 제일 먼저 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요거는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적어도 뭡니까? 56년에 설립해갖고 56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비담마타 상가 영문 번역인 A Manual of 아비담마를 먼저 출판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생이었던 나라다 스님이 번역하신 것이다. 됐죠? 이게 이때까지는 뭡니까? 영어로 된 것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죠? 1993년에, 지금부터 우리 요 책 나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 1993년에 다시 BPS에서 현재 아비담마 학계 최고의 달인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실라난다 스님, 이 스님께서는 한 10년 전에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레아타 담마 스님, 아마 계시면 연세가 지금 한 80은 넘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존경하는 보디 스님이 새롭게 번역 출판한 A Manual of 아비담마. 저는 이 책에서 전부 CMA로 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993년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세계에서 초기 불교에 관한 가장 지금 있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두 단체. 그 외에 작은 단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 아비담마 상가를 언급 안 하는 단체는 단체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두 단체. BTS하고 BPS에서죠. 최초기부터 특히 뭔가 BPS는 결성이 되자말자 아비담마타 상가부터 먼저 번역해 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비담마타 상가가 중요하다. 됐죠? 예, 그 증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거를 다 의식을 하고,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은 초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다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미얀마 가서 저는 13년 아니고요. 13개월 동안 안 나오고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 공부했고요. 우리 그 대림선생님은 3년 동안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담마타 상가가 얼마나 그죠? 상자부 불교, 특히 종손 불교, 상자부 불교, 적통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담마타 상가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미얀마 현지에 가서, 미얀마는 우리는 알기로는 윗바사나의 나라이라죠. 웃기지 마십시오. 미얀마 가서 미얀마 스님들한테 미얀마는 윗바사나의 나라다 이라 하면은 붕괴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미얀마는 아비담마의 나라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부 다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 그 분위기 속에서 13개월 살면서 아비담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우리가 딴 걸 먼저 번역할 게 아니고, 그죠? 아비다마트 상가부터 먼저 한글로 소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좀 불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게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역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에서는 전부 아비다마트 상가를 제일 비중에 두고 있잖아요. 그다음 최초기에 이제 한글로 영어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삼장의 우리말 그 28쪽 제일 밑입니다. 완역을 발언하여 2002년 10월 9일 해놨지요, 제가. 이건 출판사 등록된 날입니다. 설립된 초기 불전 연구원이 부처님 원음인 니까야를 먼저 번역하지 않고, 그렇죠? 니까야를 먼저 번역 안 했어요. 아비다마트 상가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니까야 먼저 번역 안 하고, 청정도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다마트 상가하고 청정도론이 상자부 불교, 적통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먼저 번역하고, 이걸 번역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는 불교 용어들의 홍수입니다. 불교 용어들이 원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를 한글로 옮기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지금 아비다마타 길라잡이에서 정착된 한글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정착이 된 거구나. 또 이게 역자 직강의 매력이죠, 그죠? 그죠? 변명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비다마타 상가를 택한 것은 크게 그게, 그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2, 3, 4 막 번호 붙여놨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아비다마타 상가를 먼저 번역했냐? 상자부 불교에 차지하는 아비다마타 상가의 중요성을 자각하였기 때문이고, 미얀마 살면서 자각했습니다. 정말로 자각했습니까? 자각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다마타 상가를 이해 못하고, 적통 불교를 이해한다는 건 상자, 그죠? 종손 불교를 이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자각하기 때문이고, 그죠? 세계 불교계의 이러한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세계 불교의 이러한 흐름 뭡니까? PTS하고 BPS 빼놓고 뭐 세계 초기 불교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됐죠? 그죠? 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본서가 처음 출간할 때던 2002년에는 한국에서도 초기 불교와 상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윗바사나 수행도 몇몇 군데에 쟁여지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윗바사나 수행의 완벽한 이론서인 아비담마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는 윗바사나에 대한 감히 말을 붙입니다. 완벽한 이론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미얀마 가서 제대로 있잖아요. 성가고시 파산, 그죠? 엘리트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좀 친해지면 나중에 전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비담마를 모르고 어떻게 윗바사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윗바사나의 대상이 법이잖아요. 맞죠? 개념이 아니고 법입니다. 예? 그 법인데 법이 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윗바사나를 하느냐고. 그래서 아비다마타 상가는 실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얀마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완벽한 지침서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 맨 마지막 구장 있잖아요. 구장은 윗바사나의 길라잡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아비다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윗바사나 수행으로, 뭐 물론 사마타도 됩니다만 특히 윗바사나 수행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윗바사나의, 그죠? 그 완벽한 지심서기 때문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무엇보다도 부처님 원음을 온전히 담고 있는 빨리 삼장을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막상 빨리 삼장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며 역사적으로도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비다마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건 왜냐면 특히 저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 10년 공부하면서 뭐라고 큰 소리 치고 댕긴다고 하면, 그죠? 예. 후대 주석스로서 부처님 원음을 보면 안 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죠? 이거는 후대에 댕겨도 후대. 이거를 의지해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소승불교다, 소승불교. 요거를 의해서 보면 안 되고, 빨리어를, 부처님 원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멋있죠? 수자 출신은 꼼짝 갈 만하죠, 그죠? 그런 정신으로 10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비지만 180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막 혀를 끌끌 찹니다. 아, 제가 그랬어요. 심동은요. 왜냐면 얼마나 멋진 이론입니까? 그죠? 이거야말로 소승불교다. 후대에서, 그죠? 만들어진 불교다. 요거를 통해서 빨리어를 보면 안 되고, 빨리어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멋있죠? 그래 떠들었어요. 응? 그래 떠들었어요. 그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저도 그래도 좀, 그 좀 말은 함부로 조금 좀 양식은 있어, 건전한 상식은 있어 보이죠, 그죠? 아닙니까? 제가 또 A형입니다, A형. 그죠? 그래서 상당히 소심합니다. 큰 소리는 빵 쳐놓고 돼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그런가? 아, 내가 이거 뭐 잘못하는. 자, 이걸 보면 안 된다. 요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내 속에서 무슨 불안감, 두려움 혹은 이런 게 일어나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뭔가? 빨리 부처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언어적으로 빨리어를, 그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했잖아요. 사실 그거 하려고 저는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전공했어요. 베다 전공했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읽었어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요거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예? 베다 이런 거를 그 이전의 언어를 딱 해서 요거를 보면 있는 그대로 봐지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봐졌겠어요. 봐졌겠으면 제가 인소리 안 하겠죠, 그죠? 의문 많이 더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까? 그럼 언어를 잘 하면은 문법 잘 따지고 베다부터 해서 쫙 체계적으로 봐내면은 그럼 서양의 베다 학자들부터 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독일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불교에 그러면 다 그런, 예? 달통한 사람들이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런 데까지 문제의식 있잖아요.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얀마 갔거든요. 예, 네, 미얀마 가서 13년, 그런 게 제일 뭡니까? 아, 이제 요 후대 불교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딱 꼬있구나. 여기 지금 주박이 딱 걸려갖고, 이제 요거를 못 벗어나고, 요거를 갖고 지금 요걸 본다면 지 합리화시키고 있구나. 그걸 하십시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비판하실 분은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뭔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자고 토론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뭡니까? 이 주제를 놓고는 저 밤새도록 했잖아요. 몇날 며칠을 밤새도록 소변 보러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밥은 한, 저 90kg입니다. 밥은 한 열을 좀 아무것도 됩니다. 예. 이건 잘하죠, 그죠? 요건 본래 잘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목말라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열을, 부처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문법적으로 보는 거? 예? 그럼 누군가는, 뭐, 스님은 문법을. 제가 인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컴퓨터로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학교 다닐 때 수학교육 그 조금 전공을 해갖고요. 컴퓨터를 갖고 지금 나와 있는 빨리어 사전 한 일곱, 여덟 개, 산스크리트 사전 일곱, 여덟 개, 전부 그때 인도에 시간만 월급 주고 있잖아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아르바이트로 고용해갖고 몇 년 동안 해서 다 지금도 그게 제 자산입니다. 제 노트북에 거기 딱 들어있어요. 누가 뭐라면 그거 딱 두드리면 문법적인 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지도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배다 언어까지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혀를 내둘렀어요. 와, 이런 게 있네요. 그 체계적으로 배다학자도 보름 동안을 어떤 특정한 단어 있잖아요. 이거 그 출처를 못 밝히가 그런데 저 딱 최 30초도 안 걸려갖고죠. 딱 해고 요금이다 이러니까 막 경악을 했어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왜 이 해결이 안 됩니까? 예? 문법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에 대한 막 고귀란 안목, 고귀란 안목 부처님 말고 누가 고귀란 안목이 있습니까?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올라온 게 없죠, 그죠? 다 돌아가실 분, 그죠? 없습니다. 다 말장난입니다. 저의 결론은 제가 미얀마 가서 크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했던 거는 전부 말장난이고, 소위 말해서 산냐 노름, 관념 노름, 금강에서 아상, 인상, 중상, 수화상 가지면 안 된다 하죠. 그 부처님 원음이라는 그 산냐, 상을 찾아서 있잖아요. 나는 부처님 말씀만을 아직 관심을 둔다. 딴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는 전부 말장난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스님 합리화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희 합리화입니다.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마음이 열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님하고 예,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딴 거로는 오지 마시고요. 요거로 오신다면 정말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제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없습니다. 결론은, 저희 결론은, 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뭡니까? 예. 2600년 동안 상자부 불교에서 저는 종손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헌적으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죠? 결백증 환자처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 말은 어디에 있다 이거 있잖아요. 부처님 원음에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성문이잖아요. 부처님은 벌써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신 그 이상입니다. 예?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분의 말씀에다가 내 말을 그거 갖다 잡아 넣을까요? 에이, 그건 진짜 철없는 그냥 철부지 애기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처님 원음을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예. 특히 이 아비다마트 상관은 뭡니까? 그러면 옛날 큰 스님들은 부처님 원음에 대해 이게 뭘까 하는가?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주석서, 복주서 읽어보면 쟤보다도 더 거기에 관심이 많고 엄청난 거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경에 뭐가 좀 이상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석서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나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시대에 가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막 이게 첨가되고 그래서 나중에 얼어져 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탁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요새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옛날 큰 선생님들은 그런 데 대한 고문이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종손불교에서 26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해서, 그죠? 부처님 원음을, 그죠? 예,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있잖아요. 예, 이 시대에서 부처님 원음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